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가씨들로 눈요기해라. 여수 흠뻑쇼간 여성들 제대로 분노 폭발했다. 싸이 흠뻑쇼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와 관련해 여수 시내버스 관계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자엔 흠뻑쇼로 전국에서 몰리는 인파에 대비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성희롱 발언이 담겨 있다. 관계자는 영업부 안내다. 금일 싸이 콘서트로 인하여 터미널 일대가 오후부터 굉장히 혼잡하다. 또한 얘네들이 늦게까지 물 뿌리고 난리를 친다고 한다면서 승객 태울 때 매우 미끄러우니 주의하고 크나 작으나 전부 물 맞고 오니까 민원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주의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늘씬 빵빵한 아가씨들이 전부 직결하오니 오늘 하루 눈요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수고하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늘씬 빵빵해서 연령대가 보인다. 가정교육에 부족함이 느껴진다. 예의란 건 밥 말아 먹었냐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7일 해당 시내버스 운수회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문자를 보낸 직원이 문제를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